자, 시작합니다. 루이나 페도의 이야기 이어서 가야죠. 아, 마이크 음량이 자꾸 나가네. 살짝 조정 좀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어서 가기 전에 스토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죠. 이번 2화기도 하고 스토리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 설명을 스피드의 권에게 부탁하죠. 영주의 아들인 주인공 의문의 목소리를 따라한 곳에 고대 유적을 발견하는데 어허! 일어나자마자 말했더니 마을을 위협하는 유적의 몬스터를 유적의 보물을 노리는 모험가를 다양한 동료와 힘을 합쳐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자,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고통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히 마나가 없는 게 너무 크네요. 마나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죠, 노래가? 아니군요. 음식을 만들려면은 일단 너가 가장 잘 만들겠지? 지금 있는 애들 중에는 잘 만들겠지 뭐 요리. 뭘 만드느냐인데 일단은 세이브는 돼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게요. 그냥 막 만들지 말고 생고기와 닭고기, 물고기, 고기가 세 개인데 야채랑 섞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야채가 지금 없죠. 과일이랑 섞어서 맛있는 음식이 원래 과일이랑 닭고기 섞어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해볼까? 재료를 좀 구할까? 마나가 너무 없어서 법사가 마나가 있으면 센데 마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약 낚시는 좀 할까? 이 게임에 대해서 약간 그 있더라고요. 3일 안에 클리어를 하면은 추가 보너스로 SP를 준대요. SP가 있으면은 SP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봤던 직업의 능력을 찍어줄 수 있는 거죠. 먼저 보고 들어가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SP를 통해서 직업의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지만 포인트가 없어서 더뭐 추가가 되면은 더 늘어나겠죠. 아닌가? 기사밖에 없네. 어찌됐건. 그리고 다회차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플레이타임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고 다회차를 해야 스토리를 전부 다알수 있다고 합니다. 다회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나 하자. 너무 어려워. 너무 쪼들려. 너무 하드코어해. 이거 다할거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면 좀 키워놓자. 어제 스피드웨건을 만들고 약간 만족했는데 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스피드웨건 열심히 만들었어요. 나름 노력하면서 만드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림판으로 뚜까뚜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전에 썸네일 만들 때그 주변 테두리를 지우는 법을 몰라서 수동으로 삭제를 했거든요. 일일이 지우개로. 근데 알고 보니까 자동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면 한 번에 삭제가 되더라고요. 뭐라도 걸려주면 좋겠어. 그 낚시꾼 있는데 가서 한번 걸어볼까? 나올 수도 있잖아. 가보자. 애초에 야채 같은 게 필요해. 야채 좀 주세요. 야채. 밭으로 가자. 영준이 맞다. 다시 아니라 무덤이었군요. 뭐야? 이런 게 되는구나. 정보. 일수 1. 그러니까 CP 간이라는 게 일단 지금 다른 이벤트로 넘어왔을 때 간의 시간 차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야채 좀 주세요. 야채를 받을 데가 없어. 저번 시간에 장비 맞추고 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철 3개 남았죠? 프랑도 맞춰주겠습니다. 맹고시였나? 두개 들어가. 세개 들어가는 거 없어? 맹고시 하나 더 해.
랭고슈가 좋을 것 같아. 그냥 랭고슈 방어력과 공격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돈을 사용해서 약간 이제 아 여기서 살 게 없구나. 흉갑 같은 거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흉갑이랑 철모 빼고는 마땅히 없네. 자 세이브 해주고 진행하러 갑니다. 물약 사고요. 저기 뭐 누가 있는데 구석에? 장검, 단검, 메이스. 장검, 단검 필요 없지 않나? 곡괭이 하나랑 곡괭이를 한번 썼으니까 하나 사고 기름 몇 개 있어라 지금. 기름 두 개면 된 것 같아. 당궁, 쪽기, 직무, 뭐 장궁, 장창, 샤벨. 샤벨이 저렇게 좋구나. 이건 왜 가져갈까? 가져가자. 어차피 다음 전투 올 때 되면은 더 좋은 거 얻게 되겠지. 방어력 올려줍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올려줘요.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룸명이야. 다른 애들은 낄 수 없고요. 버클러가 들어가는 애가 근데 버클러를 주면은 공격이 아 나무 지팡이 뭐 할 말 있니 할아버지. 아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네. 과일이랑 밀가루 좀 줘. 만화가 필요해. 만화가 아,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 닭고 에, 생고기에다가 밀가루 하면 탕수육 되는 거 아니야? 돈가스 만들어줘. 그을린 돌이요? 잠깐 야 앵간히 해. 아 닭고기랑 채소 닭고기 전골 아 이게 뭐임. 아 일단은 가져가. 일단 가져가고 저게 다라고? 아 저러면은 만든 의미가 없잖아. 약이 훨씬 좋잖아. 밀가루 뭐랑 할까? 치즈 같은 게 있나? 전골. 아 잠깐만. 야야 잠깐만. 전체 HP 30%라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약 하나보단 좋네. 아 근데 이거 부족한데 이 정도로는. 전골이야. 전골인 거 원래 전골이 약간 이런 말 하면 되게 약간 차별 같을 수 있는. 자, 전골은 좀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팔지 마세요. 아 미쳤네. 밀가루 뭘로 만들어야 되냐. 채소랑 밀가루랑 야채튀김? 아 밀가루 빵 해야 되잖아. 밀가루에 밀가루. 아 밀가루 버터? 버터 같은 거 줘야지. 아야 농가가 망해서 그래. 나 약 좀 주세요. 약을 다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약품 거래하고 빨리 가겠습니다. 쭉 간다. 이거 말 것이야. 저번에 법 급해가지고 그분을 내려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이템을 캐었죠. 낚시나 하러 갈까? 말을 건넨다. 물고기 얼마에 파니? 아 40이야 너만 낚시하냐? 나도 낚시. 동굴 낚시야. 어, 야 다시. 다시. 에이. 고추장이랑 물고기 하면은 조림 되지 않을까? 세이브 안 되네.
어려울 듯 하다면 될 것 같긴 한데. 야 잠깐만 이거 얘 치우는 것 같은데 생각엔. 아 자 그럼 마나가 필요한데. 아 일단 사냥을 좀 해야 되나? 레벨업을 한 번만 시키자. 아 47만 있으면은 레벨업이 되니까. 그거 얘랑 붙어볼까? 아 근데 얘랑 붙으면 질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불안해.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야 뭐 나와봐. 어둡다고? 아 이거 등불 키우고 가는 거구나. 바닥을 조사한다. 벽을 조사한다. 어, 어 좋은데. 아, 아이 혼자서 아니지. 야, 어, 괴길 걸 괴겨야지 혼자서 덤벼. 무기 바꿨기 때문에 데미지가 절로나죠. 취소. 더럽게 아프네요. 죽여. 그렇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30원 준다. 아. 절로 가는 거야? 절로 가서 이어져 있네. 잠깐만요. 이거 역시 보통이 아니야. 잠깐만. 요리 하나 먹자. 그래. 전골 하나 먹어. 아니야. 닭고기 전골 먹을까? 그래. 야, 마나 저 차는 꼬라지가. 전골도 먹어.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 어. 물고기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소금 같은 거 뿌려야 되나? 아, 물고기 그냥 생으로 먹어야 맛있지. 아, 생이 아니라 구워 먹어야 맛있지. 어우, 감기가 들었나. 시야가 트인다. 넓은 공동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왔다. 한가운데 움푹 패인 곳에서 소기들이 모닥불을 쬐고 있다. 호아하이하이. 큰일 났다. 못 이긴다 이거. 싸우자. 아 한번 숙교 가볼까? 일로 가봐. 아, 야, 일... 싸워볼까?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싸우자. 내 생각에는 우리 프랑이 있으니까 가는 건 문제 없는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선제 공격 찬스도 있고. 작은 애부터 노리자. 너는 방어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야. 아, 솔직히 무기를 바꿨기 때문에 충분히 이긴다고 보거든요, 저는. 돌 두 마리인 게 약간 문제인데. 취소해야 되나? 너무 센데? 잠깐만. 야 전혀 내 계산이 없었어. 저 상처약 먹이고요. 아 야 잘 때려야 된다. 어우 야 너무 아픈데? 그냥 얘 돌을 때릴 걸 그랬어. 돌이 별로 야 흙이 별로 안 때려. 어, 돌 때리는 게 맞네. 이게 안 들어와, 데미지가. 때려, 그냥. 그렇지. 그렇지. 가라. 그렇지. 경험치 올라갔고, 레벨업 했고요. 아. 이렇게 되는 거냐? 말을 하지 그랬어. 머뭇거리긴 뭘 머뭇거려. 머뭇거리는 사이 죽는 것이요. 방어해. 그렇지. 아 야 자 공룡 삼승폭이 왜 저래. 프랑이가 이도림 프랑이가 30대인데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흙은 무시해도 될것 같은데. 수기 죽여야 돼. 딱 봐도 수기가 위험하다. 어, 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야. 잡아봐. 어, 잡아서 잡을 수 있어. 이거 내가 잘 생각해서 싸우면 충분히 이겨. 속이 이 흙을 내가 얘네를 내가 무시했어야 됐고 약을 좀 잘 이용했어야 됐네. 만화가 좀 필요한데 만화가 없다. 이거는 다시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어, 이길 수 있어. 약 하나만 더 줘. 약 하나만 더 가져가면 이겨. 문제 없이 이겨. 어, 가자. 공격. 선제 공격. 돌. 그렇지. 잡았고 돌만 잡으면 돼. 돌만 잡고 다음에 수기 잡자. 아, 너무 아프다 인간적으로. 걘 답이 없다. 걔만 잡으면 내 생각에는 잡아지거든요. 이거 약한 녀석부터 몰래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만화에서도 단체전을 하면 약한 놈부터 노리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센 놈부터 잡아야 돼. 에너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다 잡기 전에 한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겠어. 그렇지. 슬슬 정비해. 예. 너도 먹이자. 어, 먹이자. 방어를 하는 애니까 데미지를 받아줄 확률 있잖아? 잡고요. 아, 다리야. 생고기 하나, 생고기 두 개. 레벨 5. 레벨 5가 된 게 중요하죠. 수기 먼저. 수기, 넌 방어해. 아직 딜 들어가지도 않아. 효과 없었고. 뭘 할란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뭐였지? 아, 어쨌든 무기 바꿔가지고 방어력 올라가는데도 되게 아프네. 아, 잠깐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아직 버틸만해? 어, 아직 버틸만해? 너는 이제 회복초 안만 더 기도해야지. 어, 좋아. 잡았어. 이겼어. 10분만 버티면 돼. 돌속이 충분히 이기지. 얘는 뭐 마법이 아, 얘는 뭐 약간 마력 그런 개념 없는 거야. 저렇게 막 쏴도 돼? 막 쏴도 문제 없는 부분이야? 10분이 살려야 되나? 살리자. 같이 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래, 이거 이기면 내 생각에는 한번 먹을 기회 와. 정비할 기회 온다. 그렇지. 야, 20 데미지 좋구요. 드디어 한타장 나오죠? 아, 시포나, 그걸 또 참았니? 내가 이렇게 이거. 이겼다. 26원.
저렇게 돈이 입수하면은 철도 얻었고 동상 어 좋구요. 나가자. 야 나가 나가야 돼 이거. 어 대박이다. 이번 거 파밍 좋았던 것 같은데? 동상 나온 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좋아. 매매하고 약 사서 가면 되죠? 아, 이거. 사람 아슬아슬하게 한다, 맛도. 입어보고. 너 지팡이 솔직히 필요 없잖아. 창 들어, 일단. 왜냐면은 지금 마법을 못 쓰니까 필요가 없죠? 창 들고. 원래 자 가끔 창도 들고 그래야지. 실 90대죠, 쟤. 아, 창 약간 양손이지? 아니네? 좋구요. 이 정도면은 철모. 철모가 많이 남는다. 흉갑이랑 철모 팔아야겠다. 그리고 약으로 바꿔서 깊게 들어가 보죠. 창으로 바꿔준다는 선택지가 굉장히 좋다. 별로 그 계산이 안 넣어놨는데 입을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몰랐거든요. 다 샀니 설마? 음식 해야지. 그러면은 야 지금 재료 야채 사가지고 전골 만들자. 전골 만드는 게 나은 것 같다. 전골도 은근히 괜찮은 것 같고 약을 많이 좀 아껴주자.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세이브 병 걸렸어 지금. 아 물고기랑 밀가루 한번 섞어보자. 네개중 하나를 골랐다. 생선 파이? 야! 대박. 밀가루가 싸잖아. 야, 대박. 40%에 10%면은 대박이지. 근데 10% 해도 2밖에 안 오르네, 10%는. 저놈의 새끼 저거. 가자! 이게 실패 확률도 있다 그랬으니까. 뭐 하냐. 세이브 하고 가야지. 자,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오늘 진행으로 마지막일 것 같고. 좁은 동굴이 계속된다. 내리막길인 듯하다. 나아간다. 회피했고요. 좋고요. 나갈 수 없다고? 일로 가야 된다는 거냐, 지금? 그러면은 잠깐만. 나 길이 이제 이거밖에 없잖아. 일단 여기서 싸움을 한번 하자고. 거룡상. 그런 식이냐? 아, 오케이. 이해했어. 방어. 공격력 반감 때문에 나는 할만할 것 같은데? 그 누구였어? 걔 고블린킹 같은 거 걔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아니면 하룻밤을 새서 싸워도 될것 같고.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잖아. 이길 것 같은데? 15? 이길 것 같은데 진짜로? 하루 새우 가면 되지 여기서. 이긴 다음에 어차피 마나 있어야 이길 것 같은데. 오 너무 운 좋다. 이겼어. 마법 열쇠 2개, 낚싯대 하나, 산산 조각 났다. 30점. 오 좋아. 가 올라가. 올라가. 아이템 먹고 일단 먹어.
이거 먹고 싸우자. 그냥 마나 부족해도 그냥 싸워. 치킨 하나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아. 들어와. 저번 시간에 세이브 됐잖아요. 한번 세이브 하자. 잊지 못하는 돌. 아,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구나. 아. 마음에서 절대 안 써? 절대 안 쓸 거야? 아래 내려가는데 마음 열쇠 어차피 써야 되잖아. 두 개지만. 내가 얘가 딴 걸 봤거든요? 분명 딸 수 있어. 아직 하루도 안 잤어요, 저. 분명히 칼로가 열릴 것이야. 칼로가 열릴 것이야. 될 거야. 몇 프로인지 몰라도 가능성은 있어. 저번에 됐어. 한 번 됐기 때문에 분명히 될 거야. 함정도 없고 그냥 도전하는데 자유잖아? 할 거야. 그렇지. 세이브하고자. 쫄린다. 안 된다. 세이브해야 된다 이거. 어차피 1대1이니까 이길 수 있어 내 생각에는. 공격력 낮춰주는 기술도 있고. 야종왕 싸워. 당연히 주인공이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데미지 적게 들어와. 뭔 뭐하는 짓이냐? 이거 메이스로 해야 되나 보다. 잠깐만. 야 이거 데미지 반감 해도 어차피 3 들어오는 거면 할만해. 메이스로 일단 가자. 어째 세하더라고. 덤벼. 가자. 아, 가자. 여기였지? 이거야? 아니야, 이거 집에서 쉬고 오자. 집에서 쉬고 오자. 집에서 쉬고. 그래, 어차피 절로 가면은 주잖아요. 그러면 괜히 여기서 더 섭외할 수 없지. 포인트까지 3일 이내 도달하고 다음 포인트까지 3일 이내니까 여기서 하루 쉰 다음에 도달해도 이 포인트 줄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한숨 때리고. 마이 홈. 깊은 잠 중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누군가가 방 구석에 있고 바닥을 기어들 뭔가를 찾는다. 그가 찾는 이는 당신이다. 이대로 계속 잤다간 들킨다. 하지만 너무 깊이 잠에 빠져 일어날 수가 없다. 손발은 질처럼 된 것 마냥 움직이지 않았고 감각만이 날카로워졌으며 식은땀이 젖어버렸다. 그가 당신을 찾고자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그는 당신 머리 마트로 기어들어왔으니 얼굴 들어볼 것 같은 끼임새가 느껴졌다. 송장 썩은 냄새가 날듯이 호흡이 얼굴을 향해 풍긴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을 받다가 다시 원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높아져가는 공포 속에서 열리지 않은 눈꺼풀이 갑자기 떡하니 열렸다. 찾았다. 지랄. 바로 한숨 때리고 가겠습니다. 재편성 한 번만 되거든요. 일단은 얘네 쓰고 그 다음에 재편성 할 거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2포인트 주네. 혹시 1포인트 줄까봐 하루 자서 약간 걱정했는데 2포인트 무조건 주네요. 세이브합니다. 편성은 일단 하루에 한 번이니까 오늘 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일단 얘를 쓰다가 오링이 나면은 그때 교체를 하겠어요. 세이브 일단 하고요. 그리고 내놔. 얘밖에 올릴 게 없잖아.
창 틈? 만화는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생각해 써야 되고. 긴 무기 아니야 나. 속도는 두 배. 야 이거 만화가 점점 늘어나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자 이거 세진 거 맞긴 하잖아. 힘이 체력이 올라갔죠. 그리고 만화가 좀 떨어진 것 같죠 내 생각에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로드해보면 압니다.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체력만 올라갔는데? 어 체력만 올라갔네. 찾아보자. 어 이게 지금 어느 단계 어느 정도의 단계인데. 아야 설명문이 없어. 가자. 아 오늘 새로운 날이니까 뭐 활성화 된 거 없냐? 알폰 있죠. 알폰이랑 내일 데려갈 거군요 오늘은. 근데 봐버렸으니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신중하게 합시다. 신중 그 자체. 어 뭐 있어. 듣고 싶어. 대하 유적 세계에 존재했다는 제국이야. 그 기억의 전설이 실화 속에 남아있는 실세일 뿐이라. 신화상 고대 국가는 신들의 분노로 인해 멸망했다 전해져 그 연구는 금기시되고 있어. 그치만 이교의 일신교나 혁신학파가 발행한 현재 민족의 소박한 신앙을 위해서 가부제를 틉시고 뭐라는 거죠? 틉시고 수백 년 전 고승의 말을 애지중지 성김에 받들고 보시고 계속 무방비하게 지내왔다고 할 수 있지. 지금이야말로 진짜 스스로 일어나 근본 직시해야 할 터 새로운 시대의 구제 종교로서 역할을 시작해야 자각해야 될 것이야. 교파 학파의 구별은 이미 폐단 때문에 나 방지 좀 박아야겠어. 시청자가 너무 유입이 안 돼. 뭐라고 바꿀까? 루이나 페도의 이야기. 마을 지키고 유적 탐험하는 게임. 이렇게 하자 그냥. 아 너무 과하게 해도. 총 출동해서 사상부터 생활 태도까지 왈가왈부하고 아주 들들이 굽박하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겨야 할 뭔가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반성이 부족하다고 또 화를 내시고 친가를 말려들게 하고 난리가 나고 변방 유적의 발굴을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아 종교적인 문제로 왔는데 약간 문제에 따라서 이단 취급당할 수가 있다. 오케이. 좋은 얘기 들었고요. 요리를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데 다른 놈으로 하자. 그딴 건 지금 할 때가 아니야. 가자. 나 내려간 거 맞죠? 아 됐다. 긴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공간이 넓어졌다. 거대한 돔 안쪽 벽면을 따라 통로가 나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의 통로 중간 같다. 약간 특이하게 바뀌었어요 맵이. 집가든 어둠으로 쌓여있으며 아래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 올라온다. 통로는 웬만한 커브를 그리고 있으면 좌우로 이루어져 있다. 거대한 뼈 같다. 바위를 치운다. 앞쪽으로 이어진다. 경험치 주고요. 어 화살 주문 준조. 잠깐만 일로 먼저 가야 되나 그럼? 양쪽 다 끝이니까. 배 크게 무너진 곳을 발견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들어가. 불 켜고 들어갈까? 일단은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여기 이거 먼저? 그렇지.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파랗게 질린 젊은 병사의 망령이다. 적대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오물쭈물거린다. 엄마한테 초코파이 사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빈궁했기에 과일 파이를 만들어줬고요. 어렸던 저는 울었습니다. 짜장면이네. 어쩌라고 그래서 내려가라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있는 게 내려가는 게 다야? 아 약간 불안한데? 아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아 위험한 거 같은데 저 뼈? 발소리가 들렸다. 숨는다. 장군, 장군과의 명령이다. 놈들을 죽여라. 아 진짜 위험하죠 이거? 진짜 위험하죠 이거? 진짜 위험하죠 이거? 일단은 주인공은 만화를 아껴둘게요. 왜냐면은 언제 쓰게 될지 모르니까 보스전 1대1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기를 일단 때리고. 기습을 일단 해. 수기는 죽여야 돼. 너가 창 들어서 지금 못 쓰는구나. 내가 좀 멀리 갔다가 들어가면은 포인트를 받으니까 그걸 노리고 좀 멀리 간 거거든요? 야 저기 있네? 없어? 나 이거 어둠투영 할래? 아. 그렇지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어둠투영은 진짜 좋아. 다른 거 쓰지 말고 어둠투영만 쓰자. 애초에 한 번밖에 더 못 쓰지만. 그렇지. 잘했고. 90원. 아, 개이득이죠? 옷감. 옷감까지. 화염병도 만들 수 있고요. 불 키우고 가볼까? 아, 세이브 안 되죠? 좋아, 빨리 가자. 내려갑시다 이제. 이거 도적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게임 하면서 도적이 필요할 것 같아. 이긴다 이건 솔직히. 와 그냥 싸울 걸. 용의 아이를 찾아라. 새로운 수호자를 만들이라. 장관과 원하신다. 대구에서 공격하자. 이길 수 있어. 선제 공격만 있으면은 이기지. 너는 기습할까? 이거는 선제 공격이어도 해야 돼. 악마의 눈, 번개, 화살 주문. 가성비 좋은 게 나왔네요. 어둠 투영 일단 할 거고요. 너무 좋아. 어둠 투영은 짱이야. 잡았고요. 생고기 하나. 만화만 있으면 진짜 대박 셀 것 같아. 법사는 이제 최고고. 문제는 진행을 더 해야 된다는 건데. 냄새가 나거든요. 옆으로서 통로를 섬으로 이어준 다리가 되어 있었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가면은 딱 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SP 주지 않을까? SP 위에 지금 왼쪽 상단에 떠있는 저게 SP 진행 단계 아닐까? 계속 도전하자. 좋아. 지금 저거 차고 있잖아요. 두 개만 더 있으면은 SP 줄 것 같아. 호수에는 작은 섬이 떠있다. 섬 중앙에는 언덕 마냥 솟아올라와 있으며 주변에는 환상 열석이 줄지어 있다. 언덕 기슭에서는 소기 집단이 모덕불을 태우며 무리지어 보여 있었다. 그리고 봉오리 꼭대기에서는 검은 말에 올라타 칠흑 같은 옷으로 몸을 가린 그림자가 말을 타고 있었다. 이거 진행하라는 거냐?
찾아라 용의 아이를 마장 새로운 수호자로 삼기 위해 고령의 후손을 손에 넣어야 된다. 검은 기사의 목소리는 입에 우물거려 듣기 어렵다. 하지만 이야기를 알아듣고자 다가가려 하자. 저에게 들키고 말았다. 검은 기사가 소기의 무리가 달려드는 걸 제지했다. 웃기지 마, 개. 아, 나 SP 받아야 돼. 야, 두개 남았어. 아, 여기구나. 만화가 지금 없거든요, 심각하게. 일단은 수기는 잡아야 된다고 전 봅니다. 수기를 데미지를 해서 잡겠습니다. 수기만큼은 잡아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잡을 것들이 많으니까. 야, 졸라 세다. 아예 쓸줄 알았어. 좋아. 시폰 많이 안 맞았거든요, 방어하고. 아, 야, 뭐하냐, 니가 때리고. 방어하고. 야, 프랑 위험하다. 아, 얘네 더 센데? 전에 있던 애들보다 더센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한숨 때려야 되는데, 죽으면은? 아, 전투불능 치료하는 거 없잖아. 아, 일단 상처약을 쓰는데, 아, 야, 이거, 10호는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 아, 10호 죽었어. 아, 10호. 아, 이거 둘이서 하는 건 너무 힘든데. 일단은, 가자. 멤버 바꾸면 되니까? 아직 멤버 바꿀 기회가 하루 있죠. 회복도 하러 할수 있고. 멤버 바꾸는 게 일단 선결이고. 잘 받아주라 그래. 돌아갈 때까지 이 멤버로 일단은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가소비를 해서라도 만화도 조금 남아있고. 14, 25. 카브라 있기. 수면에는 몇 개의 흰 바위가 떠있다. 이를 발판으로 하면 건너편에 갈수 있을 것이다. 건너가. 됐다. 100%야. 100%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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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피 획득. 아, 순간적으로 버퍼로 플레이했다는 걸 보고 버퍼링이 있다는 줄 알았어요. 자, 네. 아, 사실 저는, 아, 그래요? 아, 이미 늦었습니다. 바다 흘리기. 방송에 버퍼링 있다고요? 리방하겠습니다. 아, 리방할게요. 리방. 진작에 말해주시지. 아, 멤버 바꿔야 되는데. 자, 하루에 할수 있는 게 이제 멤버 바꾸기랑 세이브하는 거죠. 던전 안에 세이브하는 거. 그리고 쉬면은 다음 날이니까 일단은 멤버를 바꾸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도적은 있어야 될것 같은 걔가 없어. 너왜 파티 안 되냐? 여기 마을에 우거우거 밤이 맛있네, 우거우거. 네스공국 대공과 관계가 깊은, 아, 파티를 해제해야 되는구나. 가문의 기사,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자 미국 탄생에 참가했다. 아, 방어가 높으면 공격력 극약자죠. 내성을 지녔기 때문에 쉽사리 겁을 먹지 않는다. 다만 전투 이외의 곳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격만 없앨 수 없다. 체력이 100이야? 좀 떨어져 있는 능력치가. 완력. 야, 보자. 야, 이거 뭐야? 아, 아침에 만데? 아, 그러면은 못 바꾸네? 야, 그럼 법사 없이 가야 되나? 아씨, 이건 아니죠. 아, 이거 타로 내줘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세이브하면서 좀 돌파 좀 해보자. 아, 님들, 내가 세이브를 했잖아.
세이브 했잖아요. 잠깐만요. 세이브 했죠, 제가? 세이브에서 SP를 받고 업그레이드 한 거잖아요, 지금 시점이? 그쵸? 체력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세이브하기 전에 100%를 넘겨보죠. 궁금하잖아요? 100%를 넘겨보고 4번 했죠? 5번에 하겠습니다. 4번이라고 적어놓자. 책갈 피사 적어놨고 가자. 전투를 해야지 차는 건가? 저는 좀 많이 찼던 것 같은데. 좋아, 두개 찾고요. 좋아, 경험치를 들어가야지 찾으나 보다. 멤버를 바꾸는 거 아직 보류하겠습니다. 성공했고, 성공하면 좋죠. 이거 지금 단계에서 마법을 쓰지 말자.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 아닌가? 아, 지금 쓰자.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시기상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시기상조였어. 시기상조인 걸로. 마치 고민했었으니까 수기. 좋아, 기습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네요. 그치? 다행히도 주인공이 맞았어요. 비교적 단단한. 이건 아니지. 때려. 그렇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몸에 필요한 패시브 스킬 한 개씩 갖고 있는 게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도적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적을 일단 하나를 갖고 가야겠다. 58점. 여기서 4개를 주는구나. 해볼게. 해볼게. 음식 먹여. 전골을 내가 다 먹었죠. 왜 그걸 다 먹었어? 이해가 안 되네. 왜다 먹은 거야? 아, 이 좋은 걸. 됐어, 됐어. 이미 어쩔 수 없어. 이미 지나간 거야. 지나간 일이야. 좋아. 쟤 되게 세 보이는데 부하들은 별로 거시기하다 좀. 물론 나한테는 개고통이긴 한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여기서 쓰자. 아, 나 아이템 안 바꿨지. 지금 바꾸면 되지. 그다음은 수기 때리고, 수기는 평타로 때려. 그리고 어둠투영이 제일 난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어둠투영만한 거 없는 것 같고. 영준을 반감 태연했고. 됐어, 됐어. 맞았어. 위험할 뻔했는데 피해졌구요. 잘 곡괭이 입수. 수면에 몇 개의 흰 바위가 떠 있다. 이를 발판으로 건너면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건넌다. 맥스가 됐죠. 좀더 진행하겠습니다. 100%에서 이제 오버하면 된다고요. 세이브 일단 여기서 하자. 지금 너무 상황이 좋으니까 잊지 못하는 놀로 세이브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인 상태에서 세이브 한번 하고 갈게요. 이건 좀 아니지. 잡으라고 저거? 저못 잡을 것 같은데?
이 정도야. 나 마법 전 하나밖에 없어. 잠깐만, 잠깐만, 야! 야종왕 건이 있어. 아직 몰라. 아무런 즉다. 이제 알아? 잔물결 쳐나오는 소리다. 어둠 속에 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공기에 희미하게 부패한 냄새 섞여있다. 어둠의 저편이 보였다. 수면이 미끄러지 등불이 가까워진다. 뱃머리가 등불에 매단 뱃머리에 등불을 매단 나룻배가 다가온다. 몸 전체가 회색 옷으로 감쌌으며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당신을 향해 손짓하고 타라고 말하는 것 같다. 잠깐만, 어디 데려가는 거야? 아니네. 나는 선물로 마장한테 가는 줄 알았어. 땡큐. 거석이 있다. 인간이여, 뭘 하러 왔는가? 자유를 앗아간 건 모자라. 내 죽음을 더럽힐 셈인가? 그럴 생각은 없다. 나는 태초를 아는 자. 하지만 인간족 황제의 손에 의해 이 탑이 봉인되어 수호자가 되었다. 야, 인간 중에 이제 드래곤 아닙니까? 딱 봐도 드래곤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 환생하고자 했다. 새로운 나에게 아직 이름이 없다. 이름을 가지지 못한 용은 지혜를 얻지 못했기에 진정 탄생할 수가 없다. 인간이여, 그대에게 힘이 있다. 그 손으로 새로운 나에게 이름을 붙여달라. 오, 야. 배가 목표로 하는 곳은 요의 두굴 형태를 뜬 거석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거 100%에서 멈춰있는데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맞죠? 약간 불안해서. 근데 절로 들어가는 게 목표네. 추적대야? 이거 써야 된다. 이건 살람 써야 된다. 좋아. 생고기. 은을 입수했다. 흰 바위들이 위층으로 계속 이어진다. 바위는 울퉁불퉁한 게 많아. 이를 사용하면 위층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여기네요. 그들은 석상을 쓰러뜨리고 벽에 단검을 파내어 뭔가 찾는 듯 했다. 용의 알이 근처가 있을 거다. 찾아라. 장군께서 원하신다. 기습. 이거 좋은 조합이죠. 선정국도 있고. 아, 창으로 바꿀걸. 그래서 마법 그냥 너 오링해. 그렇지. 마법 다 쓰고 창을 아예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아, 몸가골 혼자 남았대? 프랑은 6이 되었다. 시포는 6이 되었고 조합을 배웠다. 이곳은 옛날에 예배당으로 쓰던 방 같다. 하지만 지금 완전히 황폐해져 있다. 잘 보니 신상에 놓인 뒷벽에 작은 틈새가 벌어져 있다. 틈새 손가락을 걸고 돌을 비켜놓으니 아래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찾을 수가 있었다. 경사면 안에 내려가니 자연 동굴이 있었다. 그리고 지상에는 한아름이나 될 듯한 구체가 몇 개씩 놓여있었다. 구체의 대부분은 이미 깨져서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만은 조금 금이가 있긴 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 무지개색 빛이 손을 대보자. 나 이제 돌아가보자. 100% 넘었기 때문에 더 주지 않을까요? 아, 뭐야, 왜 100%야 그냥. 아, 이미 오버한 상태잖아. 생각해보니까 100% 오버잖아. 아, 일단 가자. 모르겠다. 확실하게 받고 가자. 마법사 살렸다는 게 중요하지. 명명기술이요? 아, 명명기술 쓰라고요? 아, 잠깐만요. 일단은 SP 먼저 받고요.
모르겠어. 한번 찾아볼까? 루이나, 페도, 에스피, 에스피 된다고 나올까? 아야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일정 시간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고, 아 기간을 초과하면 하나만 줘? 이거 안 써있네? 오버하면 더 준다고 그런거는? 그냥 저는 있는 것만큼 받겠습니다. 얼마 시점에서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도 하고. 바다 흘리기라는 게 있네요. 그냥 하죠. 그냥 가죠. 늦었네. 아 내려가지 말고 복구 좀 하고 가자. 아 이거 아침 왔으니까 내 생각에 들어가면은 다시 이벤트 보고 하면은 맥스 채워서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여기서 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아 음식 만들어라 그래야지. 요리 과일이랑 채소로 한번 요리해보자. 야, 샐러드 같은 게 많아 채워주지 않을까? 이 정도만 사, 일단 이 정도만 사고. 아, 세이브 하고 해야지. 잠깐만요. 자, 아, 뭔데 살짝 이게 파인 됐고. 채소랑 과일. 아 이거 보니까 되긴 하나보다. 음식이 되긴 하나봐. 소재로 안 된다는 거 보니까. 물고기랑 채소 한번 해봐. 해산전골. 오 괜찮네. 나쁘지 않네. 전체 회복이니까. 낚시. 나 낚시할 거야. 내 자리야. 다시. 오 예스. 오 야하. 낚신 제한 없나? 아 과일 요리하면 자주 나와요. 알겠습니다. 과일 위주로 하죠 그럼. 과일이 필요하다. 아까 저 채소 했죠? 일단은 만들어보죠. 풀랑 요리하면 쓰레기 나온다는 그거는 거기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왜 댓글을 또 삭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댓글 적고 삭제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 이거 기본 재료는 안 될 것 같은데? 어? 되네? 과일 푸딩? 야 괜찮다 이거. 법사한테 주면 되지. 11회에 저장하고. 야 괜찮다. 물고기랑 과일. 포라리포. 야 되게 잘 되는데. 포라리포. 포라라포.
아니 뭔가 성공한 것 같은 이름인 거야. 아이콘도 동그라미고. 그러면은 일단 물고기랑 해서 포로라포가 또 나오면은 이건 포로라포가 맞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만화를 채워줄 수 있는 지금 가장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제 단일로 채워줄 수 있는 거는 밀가루와 과일이네. 과일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 만한 게 거의 없고요. 일단 채소 물고기는 통했잖아. 그러면 채소 생고기 한번 해보자. 아 그걸 했지 내가. 밀가루 한번 해보자. 뭔가 있어 지금. 있는데 지금 못한 것뿐이지.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지금. 뭔가 있어. 안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좋은 거 같은데. 탕수육 만들어줘. 탕수육 먹고 싶다 진짜 진심으로. 시켜 먹어야겠다. 아, 파스타 미트 소스. 파스타 미트 소스? 소스만 나온 거야? 아, 나 이거는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저거 만들 바에는 그냥 나 푸딩 만들래. 푸딩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마법으로 한번 쓴다는 게한번 전투를 확실하게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밀가루랑 과일. 과일 푸딩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당장 지금 할수 있는 것 중에서 과일 푸딩이 좋으니까. 밀가루랑 과일이었죠? 약은 여분 있으니까 밀가루랑 과일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씨. 이 정도 됐다. 5개 중에 하나. 조리. 애플파이?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아, MP 30%야. 되게 좋다,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이쪽 거는 그냥 들어가면은 꽤 괜찮게 나오네. 물고기 쪽이 약간 궁금한데? 애플파이? 좋죠? 애플파이가 더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30%면 10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둠 마법 거의 한번쓸수 있는 거네. 어둠 11이니까. 아냐, 아냐, 아냐. 내가 요리를 이렇게 하다니, 게임에서. 애플파이. 애플파이 잘 나온다? 좋다. 어떻게 뭘 만들었길래 그을린 돌이 됐냐? 설마 제한 있나? 확률적으로 좀두번 연속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번이면은 확률이다 이거. 한 번만 더 해봐. 한번 마지막으로. 세번 여태까지 잘 되다가 세번 연달아 되는 거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여러 번 만들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니면은 이 시스템적으로 횟수당에 아니네. 아니야.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야? 저건 진짜 좋다 근데. 근데 이거 솔직히 나 법사한테만 쓸것 같아. 이로 인해서 법사만큼은 진짜 잘 가져갈 것 같은데. 과일 푸딩. 과일 푸딩도 나쁘지 않죠? 법사 체력 회복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 야 이거 그냥 무조건 돌파하겠는데? 혹시 이렇게 되냐? 뭐 있다. 나 궁금하다. 나 체력 회복이 필요한데 마침 잘 됐어. 아, 안 돼? 그럼 전골 하나만 가져가자. 전골 하나만 가져가자.
뭐가 더 좋았지? 생고기가 더 좋았나? 고기 수트가? 고기 수트가 전체였죠? 아씨. 아 아무거나 해. 아 고기... 아 물고기를 하자. 물고기가 약간 더 그래도 쉬울 것 같다. 전투로 얻어야 되니 고기는. 근데 고기... 마물고기 같은 건 안 나오나? 아 그만해. 아이씨. 좀 밀고 들어가. 해산물 전골. 그치, 해산 전골. 이 정도로. 끈적끈적이 어디다 쓰는 걸까? 포션 같은 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만 하자. 아. 충분히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만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끝까지 밀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정비도 한번 마쳤고 아이템을 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못 산 건 좀 아쉬운데 아쉬운 건 별개 얘기고 배 타고요. 야,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재밌어. 그럴 생각은 없다. 그렇다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뭐라고 그럴까? 아니야. 그러지 마. 레벨 6이 되었습니다. 한 칸 주네요. 나 궁금해, 님들. 나 안 되면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궁금해. 아예 솔직히 나 아니면 이런 짓 누가 하겠어. 이런 쓸데없는 짓. 에? 나니까 하는 거 아니야? 호기심을 버릴 수가 없다. 뭐 어떻게 될까? 아, 궁금해. 용을 죽이라 그러지 않을까? 구슬을 알을? 뭐야? 왜 이렇게 만만하냐?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 아까 그거. 아, 열쇠 써야 되나? 아씨. 일단 갔다가 생각하자. 열쇠를 또 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와버렸네요, 이벤트 안 보고.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기습. 이거 솔직히 쓸 것도 없죠. 선정국도 받았고 많아 쓸 것도 없어. 방어해. 방어할 필요는 없었는데 솔직히. 아 너무 개쪼리였다 진짜. 10번 칩 안 들어오죠. 방어하는 거 봐라. 아 힘 모으고 있고. 좋아. 그렇지. 10번 잡고. 아 17이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딱 잡았네. 좋아. 딱 잡았고. 짐승의 가죽. 토르키타의 꽃. 얘는 예배당으로 쓰던 방 같다. 지금 완전 형편해져 있다. 경사면이 있다. 구체 손을 댄다. 특수기능 명명기술이 됐죠?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주어준다. 아 나 이미 방어해. 용의 알 속에 있는 존재에게 말을 걸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 사람 된 거야? 예, 딱 그거 아닙니까? 푸른 눈의 백룡? 용의 알이 부서졌다. 야 너 게스트로 들어오나 보다. 알몸에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아이템 횟수 제한 없겠지? 99개겠지? 이건 무슨 개 같은 경우냐.
지켜본다. 야, 바로 인신 공격 당했죠? 음식으로 깨어난다. 아, 떠나는 척 하자. 아, 좋아. 음식 아꼈고요. 조합. 나는 내부 안 됐냐? 아, 내부 이미 했구나. 근데 아까 그 마장이. 자, 지금 이벤트 순서를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 엔다로 마장을 잡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엔다한테 기술이 뭐가 있는 건가,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전에 책 읽었잖아. 나 그거 계속 걸렸거든요. 이거. 얘 아니야? 얘 인간의 손에 죽는 일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얘가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어. 그 갑옷이랑 야종왕인가? 걘줄 알았는데. 아, 호감도 시스템 있다고요? 저는 호감도 신경 안 씁니다. 호감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게임하면서. 화이트데이도 안 받고, 조조도 안 받고, 어찌됐건. 야종왕이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저 마장 같은 애가 그건 거 같거든요? 근데 인간한테 못 죽인다고 떡밥을 깔아놓고, 지금 용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아, 저기로 가냐 마느냐인데 네 개지. 이거 보고 한 번에 올려줄라나? 일단 붙어보자. 아, 근데 야종왕이 혹시 걔 아니야? 그럼 나 괜히 건든 거 아니야? 한번 싸워보자. 일단은 버프 걸고. 안 통할 것 같은데, 일단 걸어봐. 걸고. 효과 없었고. 통한 것 같은데?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시포나! 그건 아니잖아. 마나 썼으니까. 다른 애한테 쓰면 되지. 게스트도 하나 있고. 내 생각에 이게 맞아. 잠깐, 아닌가? 마나 다 썼는데? 잠깐만, 아닌가? 데미지 들어가는 몰골을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자. 약을 이제 쓸 때가 됐고, 지금 더 이상 아끼는 거는 좀 과하고 방어해.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졌잖아.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팁을 본다. 이런 것도 있네. 나리스와 나무리스라는 책을 찾아보도록 해. 유리야. 아, 맞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떡밥이 너무 적었어. 저게 확실해. 나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 생각 좀 해보자. 그럼 방어를 하는 거 일단 맞는데. 팔거 없나? 아, 너 음식 팔잖아. 아, 얘 음식 팔지. 잊고 있었네? 일단 매각 하고 오자. 쟤 음식을 쟤만 판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저분도 팔죠. 매매를 합시다. 팔게 없어. 아, 야, 팔거 없네. 진짜 없네, 이거. 창 솔직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창 필요 없어. 음식 먹이면 돼, 이제부터는. 근데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아이템이. 저건 아니야. 일단 저거 가져가자. 일단은 그 엔간한 애들 한방 나오니까 가져가고. 싶은 게 없으면 마법을 쓰던 못 쓰던 쓰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지. 구경만 좀 하자. 구경은 되죠?
아, 이런 식이야? 아,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필요는 없네. 빵에다가 엮여지는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까지 할 필요 없어 갖고. 뭐냐, 얘는? 아. 다른 힘이 강하고 싶다. 마술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야, 개불쌍하네. 아, 넌 뭐니? 아, 불쌍한 남편. 이번 오늘 안에 진행될까? SP 받는 거 자체는 포인트 넘어서까지 가도 되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난 괜찮을 것 같고. 이 오빠 대체 어딨냐? 여동생도 내버려 두고? 아빠 돈 줘요. 아, 그래? 이거는 그건 안 써야겠다. 세버 가자. 마을의 북쪽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야, 다른 맵이 있네? 홀은 백정령 네스공국 서쪽 변두리에 있으며 숲과 호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변경의 땅에다 하루 만에 횡단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지만 영내 몇개 실하게 존재한다. 홈런 마을 부근에는 숲속의 오셀, 평원에 인접한 시린, 그리고 언덕에 있는 랜듬 3개의 마을이 있다. 작은 성체가 하나 있으며 작은 개천 건너편에는 지방의 작은 마을이 있다. 아, 님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SP 포인트에 가서 SP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그 포인트까지 계산을 해두고 가야겠다. 그 전에 저 TT 저게 차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게스트도 집에 한번 보내야 되고. 아, SP 포인트까지 내가 체크 포인트를 한 다음에 오고 싶은데, 아, 지금 가야 되나 그냥? 어차피 여유가 약간 있으니까. 아, 지금 가자 그냥. 아씨, 애매하네. 이따금씩 농가가 있다. 우남 풍류 메뚜기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황무지에 펼쳐져 있으며 그런데 안방에 노출되어 천지지변에 펼쳐 있는다. 불길에 토끼 불이나. 아, 모닥불 연계 다가간다. 추한새 노파였다. 마녀? 뭐 하고 있는 거냐? 토란, 점을 쳐달라고 한다. 왕의 상이 있어. 네 개의 몸을 손에 넣는다면 왕이 될 거야. 레벨업? 야, 이거 주네. 모아서 가야겠어. 부자연할 정도로 매끈한 움푹한 언덕 위로 네스의 국경 경비대가 주둔하는 작은 요새가 있다. 바로 옆에 다리가 놓인 계곡물이 보인다. 좋아. 냇가에 건너면 지혜라고 작은 역참이 있다. 이 부근에는 서시와 왕국 영토였지만 30년 전에 전쟁으로 네스군국을 빼앗겨 지금 대공역에 직할이 되었다. 아이템 거래. 별거 없죠? 반대쪽. 마을 동쪽엔 농경지와 목초지가 펼쳐져 있으며 이대로 가도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네스공국의 나자리가 보인다. 이 몸에 되돌아가도록 하자. 위쪽에서 남은 포인트 다 채울 수 있겠지? 입구를 보십시오. 요사이 도적들도 막이말 근처에서 얌전한데 이놈들 괴물들은 다시 리셋한 다음에 마녀한테 대화 안 걸고 활성화시키고 갈까? 그러면은 조절하기 좋을 것 같은데. 가자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먹지 마. 적당한 굵기에 나무와 자라고 있다. 숲속에 들어가면 약초 채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교격한다. 야, 세다. 세다. 이거 세다. 진짜 세다 얘네. 써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쓸만했다. 좋고요.
쌍수라서 두 번 때릴 때가 있나 보다. 짐승 가죽. 작당하고 이 오셀마을 노리고 있었구나. 직접 어찌될련지. 동서를 나뉘어져 있고 다른 마을이 있다. 어, 좋아. 조합을 외웠고요. 두 개 올라갔죠. 어, 양쪽 다 가야겠죠? 이건 이 정도는 평타로 그냥 제거하시지. 그치? 그러면은 그 용녀도 업데이트 있지 않을까? 마장이랑 살도 더 편하고? 숲으로 들어간다. 덤블을 치면 안쪽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 숲에는 꽤 작은 곳이며 금방 나무가 끊겼고 눈앞에 넓은 초원이 펼쳐졌다. 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여기 먼저 해치고 들어간다. 야, 많이 위험한데 이거. 연못에 도착했다. 노란빛이 바라는 게다가 흔들림이 움직인다. 잘 보니 길다란 생물이다. 호초가 꿈틀거리는 생물들 몸에 전기를 바라고 있으며 양지에 벼슬을 떼고 있다. 저도 할걸 그랬다. 이 초원 너머 교역로는 네스 공국의 북서쪽 아래로 향한다. 하지만 이 모험에서 다른 지역 갈 수 없으니까 되돌아가도록 하자. 하고 갈걸. 처리하고 갈걸. 아니, 더 진행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을로 갑시다. 그럼 늘어진 것들이 뭔지 깨달았다. 옆에 나룻배 가축이나 인간의 시체가 매달려있다. 아, 신전에 지어져 있지만 소기들이 에어싸있다. 야, 베르세르크처럼 이제 신전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 곤봉을 휘두르면 이쪽에서 적을 뒤에서 기습했다. 기습. 이것도 세죠. 그리고 마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데미지를 일단 수기만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죠. 10씩 찬다고 치면은 사실상 15, 5씩 찬다고 치면 쓰자. 써야 된다. 잡아야 돼. 수기를 잡아야 돼. 오히려 이득일 수가 있어. 지금 얘를 잡는 게 방어해. 그렇지. 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피해는 거의 없죠. 싸게 먹혔어. 싸게 먹혔어. 잘 됐어. 기습한 게 좋았어. 좋아. 이겼고. 허를 찔린 소기들이었지만 그들의 수는 많았다. 이쪽에 돌아서 덤벼들었다. 이렇게 된다고? 이건 예상 못했는데? 아, 근데 솔직히 힘들 정도로 많진 않다. 아, 너무 과하게 섞어져. 당장은 프랑이 안 맞았어요. 다 도망가죠. 레벨 때문인가 본데? 때려 그냥. 그렇지. 8에 12. 이상해서는 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중무장한 소기가 길들여진 돼지에 올라타고 당당한 창을 내걸고 돼지에 탄 기사가 습득했다. 야, 이런 것도 있어? 솔직히 잡을만하다. 취소. 망했거든요? 제대로 망했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세다고? 야, 이렇게 세다고? 아, 이렇게 일반으로 나가면 팁은 없구나? 가자. 빠르게 다 종료하면서 가겠습니다. 대화. 마녀보다 저쪽으로 먼저 가죠. 이제 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경고라고 떠났다. 요격 써야죠.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평타 때리고 쓰겠습니다. 투영.
잡았고 17에 26에 생고기 하나 물고기 하나 물고기 두 개 잘 준다? 그렇지 6 레벨업 마나가 필요한데 그 이거 애플파이 먹여 아 이거 왜 구가차 됐어 일단 됐어 일단 됐어 이쪽 먼저 가 자 잡을만 하죠 잡을만 하죠 그렇지 프랑 6 조합 어 좋아 레벨업도 다 했고요 로프도 얻었고요 아 좀 많은데 볼게 아까보다 하나 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 아래 두 개인데 일단은 최소한의 회복은 해야겠죠? 아이템 요리 되냐? 뭐야? 와 노예 목걸이 저거 뭐야? 화염병 만들 수 있잖아 옷감 얻지 않았나 저번에? 엄청 신발 뭐냐? 와 저런 것도 있어? 특급은? 아 이거 이끼가 필요하다 이끼가 구매 좀 해올 걸 그랬어 아 이거 올리기 좀 번거로운데 솔직히 아깝거든요 다른 거 쓰는 거는 전골 하나 먹을까? 아 먹었지 전골 먹고 나온 거지? 아 향초 하나 먹어야 되나? 아씨 물고기 먹여 아깝다 죽을지 모르니까 먼저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오! 공격해 푸넷 선정부 찬스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어 공격 안 한다 야 한 해 야, 되게 세다 되게 세 야 되게 세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돼 써야 돼 어 야 이게 안 죽는다고? 명중률도 떨어졌고요 방금 둘 전멸했어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저쪽 가지 말자 갈까? 아 먼저 가서 해결을 봐? 아예? 아니야 이것까진 읽고 이벤트로 뭐가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 일단 가 위가 가장 위험한 거 내 생각에 위가 가장 위험하고 뭐야 아 생존 스킬이 필요해 완력 도끼가 필요하다고? 아닌가? 아닌가? 아 잠깐 이거 채취도 해야되네 생존술이 있는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당장 레벨 넘어야죠 여기 하고요 아 이거 나 몇 번을 하는 거냐? 미치겠네 이거 프랑아 그걸 처음 봤니? 그렇지 물고기 하나 나왔네 아 짐승 가족
그렇지. 이 정도면 상추역 하나 먹어야겠다. 아, 약초를 사올 걸 그랬네. 일단은 이거 먼저 해야겠지? 아. 상추역이 너무 없어. 먹어야 돼, 이거. 하나 더 먹어, 어.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건. 이길라면은, 물고기. 됐어, 됐어. 이거 이 정도면 이긴다, 솔직히. 이러고도 지면은 그냥 못 이긴다. 신중하게 하면 충분히 이긴다. 여기서 영혼까지 불태워야 돼. 여기서 괜히 과소비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써. 망했다. 그렇지. 일단 여기는 이제 문제 없고. 다음 건데, 솔직히,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냥 노 데미지로 가겠습니다. 어둠 수염 써. 솔직히 여기서 아낄 정도 아닌 것 같아. 어차피 법사는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맞으면은 거의 한방 커지니까. 당연하게도 얘가 보스일 것 같고. 방 올리고. 이거 괜찮다. 속도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 당장은. 충격 준다. 가자. 잠깐만, 방금 그거 뭐야? 충격 받았고. 이연 찌르기 때려. 때리고. 시어링이 안 통한 거야? 이거 이번에 충격 쓸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데미지 그냥 넣어. 아직 모르겠어. 아, 이 회복 무조건 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아, 이건 아니지. 기습하고 번개. 10번 때리네? 충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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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충격 입었으니까 때려. 진거 같은데? 진거 같은데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못 이길 것 같은데? 얘못 이겨 그냥. 졸라 쎄. 얘못 이겨. 지금 갈 때가 아니다. 마장이 오히려 쉽겠다. 야, 마장이 오히려 쉽겠다. 가자. 약간 도발 같은 거 없나? 어그로 끌어주는 거? 전사가 어그로 좀 끌어주면은 나을 것 같은데. 둘 침묵 쓰고 가자. 문 열어 저걸로? 좋아, 기습. 기습으로 싸우면 아낄 필요 없잖아. 그냥 써. 솔직히 써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아이템도 충분하고, 아끼지 말자.
좋아. 이거 하고 나갈 때까지 되면은 찰것 같은데? 포인트까지 해서 혼돈의 힘 뿜어져 나온다. 됐다. 그렇지. 오, 튕기고 있어. 들어올 거면서, 이씨. 가자. 이거 뭔 년이야, 너? 괜히 나대지 말자. 사조성이 살짝 보일 뻔했거든요? 먹어줘. 얘는 아무 의미 없어, 방어에. 뭘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 지금 쟤는. 너가 잡아야 돼. 방어력 반감이요? 너가 이제 아이템 줘야 된다. 방어력 반감이기 때문에 매겨줘야 될것 같은데? 브레스 피했고, 이거 좀 많이 위험한 거 아니냐, 좀? 심하게? 아, 이거 아니잖아. 아이씨. 아, 어떻게 저 점사를 하냐 저거를? 이렇게 하자. 잠수 먼저 따고 가자. 저건 일단 거르고. 아, 제가 문제야. 제가 문제야. 저 악마 같은 거. 일단 회복이 필요하니까 요리를 더 해서 가자. 양카기 조림? 뭐야 저게? 어, 괜찮네. 괜찮은 거 나왔네. 가자. 진행해야 될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지치지? 진행한 게 사실상 별로 없어. 내가 너무 SP에 목을 매달았나? 진행할 걸 그랬나 그냥 싶고. 집에 가면 엔다가 나갈라나? 그러면 마장은 영원히 못 이기는 거잖아. 뭐 전투 한 번만 시켜줘. 그치. 많아 쓸일 없거든요? 씁니다 여기서. 잡았고, 아이템 줘. 아, 아이템도 안 주네.
나랑 안 되지. 역시 칼같이 칼같이 계산했다. 기습. 아휴. 할 필요가 없었네. 프랑 시폰 조합. 여기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엔다가 1레벨 높게 나오지 않을까? 아, 엔다가 5레벨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경험치 먹고 거기서 되잖아요. 네, 여기서 레벨업을 이제 했잖아요. 그럼 엔다가 6레벨에 4레벨을 맞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음식을 주면 호감도가 더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먹을 거야. 아, 그래도 5레벨이네. 아, 더럽게 쓸모없네. 웃자냐 이거. 아씨, 어딨어. 30%까지 MP가 30%인거야? 아, 나 MP 30%짜리를 매긴거야 쟤한테? 됐어. 늦었어. 됐어. 가자 가자. 됐어. 신경 쓸 데가 아니야. 깰만 해요. 아니야 아니야, 깰만 합니다. 만화 회복 포션이 없는 게 제일 큰데. 아, 이거 너무, 이건 좀 아니잖아. 이제 방금 너무 세게 들어온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근데 내가 목표를 잡은 거는 한숨을 안 잘라 그러는 거죠. 안 자고 깰라 그러는 거죠. 안 자고 가려고 일부러 더 고통받고 있는 거죠. 예, 오케이. 프랑 갈 것 같은데? 엔다가 죽으면 안 되지, 개 같은 거. 한숨도 안 때리고 가려고 그래서 더 고통받는 거지. 조합을 못 바꿔서. 오케이? 아이, 의무신 걸렸다면서요.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진정해요. 알아서 해볼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전투를 통해야지 저기 포인트가 쌓이면은 필드를 이동해서 전투를 해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깰 수가 있는 건가? SP를 바를 수가 있는 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되나? 한번 해보자. 그럼 SP를 그냥 무한대로 박을 수 있는 거잖아. 됐고, 여기서 SP를 주면은, 주네, 진짜 주네? SP 관련된 저 TT를. 그러면은 마장이랑 싸우기 전에 SP 바꿔 갈 수 있는 거네. 그렇네. 야, 근데 이거 살짝 위험하다. 그리고 한숨 때리면 되지, 솔직히. 아, 안 죽어 저거에?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아, 야, 저 때리는 거 봐라. 좋아, 일단 어느 정도. 아, 이거 주문 이렇게 쓸 거면은 그냥 한방 쓰는 게 훨씬 이득인데. 됐어, 그냥 때려. 조합. 아, 잘 됐네요. 계란을 줬다고? 아, 저거 뭔가 조리하고 싶은 재료인데? 일단 먹여야 될거 아니야. MP 회복. MP 회복 먹이고, 아, 과일 푸딩으로 체력까지 올려야겠구나. 하나 더 주는 건좀 그렇다. 일단은 조림으로. 잠깐만. 아, 전투시? 아, 전투불능 회복인 줄 알고 놀랐네. 애플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체력이 좀 아쉽네. 엔더까지 데려온 다음에, 그래, 엔더까지 데려온 다음에 해도 되잖아. 엔더 데려온 다음에 TT 저거를 다 모아서 가죠. 나 명령 받고 갔죠? 지금 받고 온 거죠? 어, 받고 왔겠지? 마나 쓰기 아깝다, 솔직히 얘네 조합은. 불 잡자. 잡았고, 이러면 안 들어오잖아, 데미지. 아, 이렇게 안 맞네, 진짜. 아, 근데 10분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좀 업이 됐나 본데, 얘네가. 좋아. 손 대고. 명명. 됐다 됐다 가고 일단. 아, 여기서 엔더를 올려줘도 되겠구나, 레벨업이 되면서. 아, 음식 하나 먹일까? 생고기 먹을래? 계란? 생고기 먹어. 나가진 말고,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적이 나오는 건가? 일단 대화 한 번만 해보자. 과일 푸딩을 준다고? 긴 방패와 양동이용 투구. 야, 개뜬금없네. 아, 저런 뜻이었어? 아, 나 솔직히 이거 가져가는 거좀 에바 아닙니까? 아, 이거 애매한데? 일단 넘기고. 긴 방패는 좋아. 뭐 입을 수 있는 게 없냐? 얘 지팡이를 보스전 할땐 지팡이를 빼야겠다. 아, 지팡이 들 필요가 없네. 긴 방패가 있다는 게 약간. 자, 만약에 내가 버클로랑 바꾼다면, 아이씨, 팔아 저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일단은 3포인트 남았거든요. 3포인트를 해결을 하고 가죠. 수기 어둠 투영 수기.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딱히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가도 되네. 노가다를 조금만 해주면 되네. 레벨업도 되고. 아, 왜안 올라가냐? 잠깐만, 왜안 올라가냐? 왜안 올라가냐? 야, 왜안 올라가냐?
아, 세이브를 안 되잖아, 지금. 기어 올라갈 수가 없다. 쇼트는 다 잡았고, 잡을 만큼. 그러면은 저것도 약간 제한을 해놨었나 보네. 그럼 아이템을 일단 회복을 하고, 사실상 이제 치료약을 쓰면 안 되네. 치료약을 다 써서 쟤한테 죽이게 해야 되네. 근데 이게 견적이 나오냐 그러면은, 다레를 다 갖다 버리자. 다레를 다 버리고 엔더한테 몰빵 넣자. 다레도 이제 힐러로 쓰고 생고기를 가장 효율 좋은 녀석한테 매기준 다음에, 이름 얘네가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엔더 점사해 버리면은. 과일품도 매겨. 좋아. 아, 이거 너무 헬인데? 잡아야 되네. 이번만큼 이기고 싶다 진짜. 아, 이번 제대로 하자. 방어? 어. 야, 너무 극이득 볼라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아, 다 안 통할 거 아니야? 벼락은 통하니? 안 통할 거야. 아, 생존술이 있구나 얘가. 아, 망했다. 야, 말도 안 돼. 씨, 데미지가. 야, 이러면 왜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어우 씨. 도망갈래. 쫓아온 듯하다. 아, 이렇게 추적제를 활성화시키면 다시 살 수가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모을 수 있으면 모으자. 아, 죽은 애는 겸식 못 먹나? 아, 몰라. 먹지 말라 그래. 그럼 꺼져. 몰라. 아, 한숨 때리고 동료 바꿔볼 거기 때문에. 써야죠 두용. 이쪽을 바라봤다. 바라보던가 말던가. 아, 저 안 차네. 사실상 이거 엔더를 한 번에 해버려야지 찬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얘는 왜 기어 나오냐 미토도 없이. 야, 망했다. 아, 이렇게 나오면은 쓸 필요 없지. 30. 좋아. 잡나? 아, 좋아. 고대 도자기.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랜덤인 거네 그럼. 아, 이러면 모을 수 있네. 이러면 이득이지. 자, 한 번 더 불러야 되는 거야 지금. 다시 싸워서 다시 전투를 건 다음에 다시 도망치면은 쫓아온다 이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해 그럼. 야, 이거 이렇게 노가다 하는 거네. 너무 타이트하게 갈 필요 없지. 그냥 천천히 하죠. 게임을 좀 즐겨볼게요. 대체 숙대를 어떻게 풀었길래 이렇게 하나도 안 잡히냐? 어떻게 푼 거냐? 됐다. 숙대를 대체 어떻게 풀었길래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냐? 다시 불러오죠. 아, 시겁했잖아? 애플파이만 있으면 돼. 안 나오냐? 이렇게 됐을 때나? 나왔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죽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아, 걔를 왜 때리니. 잡고
그렇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가자. 내가 잡을 수 있는 적을 만나야 되는데. 죽일 수 있을까? 아니야. 사이즈만 봐도 딱 나와. 쟤는 메탈 시드라몬이잖아. 다른 애들은 아구몬이고. 법사 일단 어둠투영. 그렇지. 좋아. 방어. 그렇지. 주냐 뭐? 돈 많이 준다 야. 아 뭐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안 줘요? 다 되는구나. 아, 이거 들을 게 안 나오네. 그렇지. 나와봐. 나올 때 됐잖아. 나한테 아이템을 좀 줘. 나는 채워서 올라갈 거야. 나는 채워서 갈 거야. 나는 여기서 마장이랑 안 싸울 거야. 영원히 여기서 헤맬 거야. 영원히 여기를 헤매서 제 유령처럼 될 거야. 아, 렌트 안 켰습니다. 렌트 한번 킬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네. 너무 많이 와버렸나? 한번 대화해야 되나봐. 기도해. 기도했고. 왔다. 나와라 추억대. 아직 내겐 애플파이가 남아있다. 그래요? 잠깐만요. 일단 와줘서 나왔고. 얘는 무조건 써야 돼. 너무 세다. 인간이 더 무서워. 그렇지. 피했고. 저 10분 맞았으면 갔을 것 같은데 저거? 딴 건 몰라도 돈을 많이 들어와. 마법의 열쇠. 마음 열쇠 정도는 안 주니? 얼마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뭐야? 도적 신관? 저런 애들도 있어? 도적이 아파 보이지? 어차피 투영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오우 야! 아 이거 신간이다. 이건 신간 때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너는 그냥 이제 죽어. 기적이야. 100원 닭고기. 야 하나 올라갔다. 두 개 남았냐 두 개? 아 상급.
귀중한 상급 두 개나 갖다 봤고요. 아, 여긴 거대뱀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거대뱀 전투 막 안 됐는데 한 대 맞고 나 죽어버리면 어떡해. 없사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 만화가 없는 게 너무 커. 아씨, 전기 한 번에 쓸 수 있잖아. 전기 쓰고 창으로 바꾸자. SP를 받쳐라 내게. 에스피 받쳐, 에스피 받쳐. 오늘 끝까지 달릴거야. 에스피 먹고 간다. 이미 방종할 때를 지난 것 같지만 에스피 내놔. 에스피가 먼저야. 아쉽 이거 아니죠. 그만 기어 나오세요. 저기 4포인트만 잘 집으면 돼. 5포인트에서 줄 게 많을 거야. 숙대 다 죽었나봐. 내가 다 죽여서 맞을 것 같은데. 왠지 도망률이 높긴 한데 불안하단 말이야. 귀중한 나 포션까지 있어서 상금 약 100원짜리 쓴 거야. 제발 도와 좀 보내주세요. 오늘 리셋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진행한 것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P 내놔. SP 참고로 마장에 SP 많이 주면 또 SP도 야 이거 진짜 없는데? 이럴 거야? 어 이거 뭐야? 골파를 가 십자로이 가운데를 파볼 것. 십자가로 가운데를 파볼 것 아니야? 뭐야 파봐. 십자가 없어? 아까 장군 가져갈래? 투구 가져갈래? 김방패 가져갈래? 그리고 야 기름이랑 두 개 줘. 물고기 좀 먹어야겠다 야. 아 당장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포기를 모른다 나는. 다시 여기서 물고기 죽이면은 뭐 주지 않을까? 그렇지 얘는 확정이잖아. 솔직히 별로 세지도 않고. 와우 위험했다 방금. 그렇지. 응 아니야. 아. 절대 못 나가. 난 여기서 살 거야.
절대 못 나가. 절대 안 나갈 거야. 난 여기 살 거야. 자, 아중앙 헌팅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부하 보내라. 그만 보내는 척하고 보내라 진짜로. 보내라 빨리. 인간은 나와. 내 생각엔 인간 나오고 인간도 포인트 주는 것 같거든요. 포인트를 주든 돈을 주든 상관없으니까 나와. 한두 개 남았어. 한두 개 남았어. 얘도 경험치 먹네. 엔다도 아 이거 너무 약간 헬인데 많이? 껍질만 있을 뿐 좀 많이 헬인데? 하나 매겨야겠다. 두 개 매겨. 그리고 바꿔. 장궁 두 대? 선제공격 가능이야? 어 장궁해? 좋은 거였구나. 아 야 또 저것도 블랙가드 꼴 나겠는데? 나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아까 나왔잖아. 난 끝까지 볼 거야. 그만 튕겨. 분명 있어. 분명 있어. 안 나올 리가 없어. 마장이랑은 못 싸워. 마을에 인간 아닌 놈이 또 있나? 버프 줄만한 애가 기억이 안.. 버프 줄만한 녀석이 있긴 한거요? 성직장 가게 데려가볼까? 성직장 없지? 알쏘는 성직장 아니잖아. 전사잖아. 그러면은 아니 진짜 보내주면 안 돼? 이렇게 돌아갈 거면 그냥 안 돌아가는 게 나아. SP 먹을 거야, 나. 죽는 게 나아. 1층 돌 아래로 헤엄치는 이벤트요? 1층에 돌 아래요? 뭐 전면 얘기하는 거예요? 용인탑 하층 말고? 상층에서? 뭐 여기요? 여기다 곡괭이 한번 써볼까? 땅을 파면 뭔가 나올만한 곳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지금 아예 다 파고 가자. 여기선 뭐.. 아 여기 랜턴 있어야 써지는구나. 여기서 한번 써봐. 뭐 소용은 없겠지만 딜레이 때문에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 숨겨놓은 거 없냐? 아, 더럽게 정직하게 사네, 씨. 여기 1층이요? 여기에서 물로 내려, 땅 밑으로 파내는 게 있다고요? 여기다 좀 파보자. 여기 한번 파볼까?
내 방송 별로 딜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딜레이가 심한 것 같지? 댓글 보니까? 내가 따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도? 딜레이 거의 없는데? 한 3초인데, 3초? 위에 1층이어도, 위에라 그러면 이미 지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의탑 1층, 2층, 3층 어딘가요? 아, 저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오. 은. 오. 괜찮은데. 오! 오, 계속 주는구나. 좀 아껴둬야겠다. 던전 들어오자마자 낫 용의탑. 무슨 말이에요, 이게? 던전 들어오자마자 다 용의탑이, 여기도 용의탑이고 저기도 용의탑입니다. 상층 하층이에요, 상층 하층. 던전 들어오자마자 용의탑. 위에 그 보물 먹은 거예요, 저번에? 거기 없을 거 여기로 조잉해도 문제는 없는데. 한번 써볼까? 이거 이벤트로 풀릴 수도 있으니까. 15점. 됐다. 가자. 용의 아이인가. 잘 끌어줘야지. 떠나갔다. 길었어. 길고 험난했어. 근데 철을 많이 얻었다, 의외로. 만들어줘. 아우고. 황금 암호, 호박 암호, 황금 암호는. 잠깐만. 잠깐만, 야. 고민되게 왜 이래? 한번 만들어봐. 은이 있으니까. 결국 방패네. 살아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내 거는 걔 주자. 무효 살한? 저게 뭔 소리야? 죽은 매혹의 힘에 대해서. 좋은 방패네. 가져가자. 힘들었어. 딱히 한 건 없지만. 한숨 때리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매매 좀 하고요. 힘들게 포인트 모았으니까. 뭐 개고생을 좀 한 것 같긴 한데 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인트가 부족하다. 상책 좀 만들까? 의식을 회복하는 약이 전투불능을 회복을 못하는 게 좀 크다. 카브라 이끼. 상처약. 잘했어. 잘했어. 거의 100% 되나 본데. 100% 되나 본데. 그냥 100%구나. 야, 이러면은 개꿀이지. 4인파에선 상관없어요. 2인파셔도 상관없어. 2인파시면 돼요. 충분해요. 아이씨, 뭐야. 이런 기능이 있어?
왜냐면 어차피 딜을 보니까 분사해서 맞는 게 아니라 엔더만 치더라고요. 살짝 힐 해주는 녀석이 있는 건데 전사는 안 죽을 것 같고 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4인팟 이게 필요가 없어. 딜이 안 들어가니까 뭐 디버프 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쟤한테 버프 걸어줄 것도 아니고 나중 가봐야 알겠어요. 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어서 가죠. 아 너무 SV 욕심내느라고 질질 끌기만 했는데 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수고하셨습니다 뿅.